에폭시 수지입니다. 에폭시 수지. 이거 주제. 이건 경화제. 주제 2, 경화제 1.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돼요. 어디서 살수 있냐면, 서울국장 뒤쪽에 화공약품 상가 그쪽 가시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만약 거기 가서 못 사겠다. 그러면 그냥 저기 인터넷에 11번가나 뭐 이런데 쇼핑몰 같은 데서 에폭시 수지하고 치면 우르르 뜰 겁니다. 아주. 에폭시 접착제 아니에요. 에폭시 접착제 써버리시면 노랗게 떠요. 에폭시 수지를 하셔야 이게 투명하게 되는데, 에폭시 접착제를 잘못 쓰시면 이게 노랗게 됩니다. 요새 지금 그 홈유어방이라든가 이런데 에폭시 접착제가 들어와 있긴 한데, 그거 쓰시면은 나중에 굳으면 노랗게 떠요. 보시죠. 이거 투명한 거. 경화제는 이렇게 누릅니다. 이거를 2대2대 비율로 섞어주셔야 돼요. 2대1. 섞기 전에 일단은 잘 이제 이렇게 저어주시고, 일단 지금 부었어요. 일 정도의 분량 부었고, 확실하게 뒤로 밀어놓고요. 그다음에 경화제. 경화제가 좀더 많이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갈라질 위험이 있으니까, 최대한 조심해서, 원래는 저울로 달아야 돼요. 근데 저울로 달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계량컵 같은 거, 계량컵에다 눈금 보시면서, 그걸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그게 제일 좋은데,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섞는 거고요. 일단 지금 에폭시 수지 주제하고 경화제 두 개를 섞었어요. 그리고 클리어 블루 라카 도료, 에나멜 도료 써도 상관없습니다. 라카 도료. 이거를 많이 쓸게 아니라 딱 진짜 한두 방울, 그러니까 똑똑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만 쓰시면 돼요. 물 표현할 때 투명하게 약간 파스름한 느낌 주고 싶다 그러면 진짜 조금. 자, 개미 노코만큼, 예, 진짜 요만큼. 이것도 솔직히 많이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으면 진짜 파랗게 돼버립니다, 이게. 약간 살짝 투명하게 비칠 듯말듯 그래야 하는데, 저어볼게요, 지금. 저으면 이렇게 돼요. 생각보다 파래져요, 이게. 이거 잘 저어주셔야 하거든요. 아까 그런데 부을 때 보니까 약간 경화제가 좀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갖고, 그럴 경우에 막 기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거든요.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 주재 조금만 더 넣을게요. 예, 요 정도. 그럼 약간 굳는 속도가 늦는다 하더라도 막 갈라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어쨌든 조심해서 작업해야 하니까, 이거 한번 잘못해버리면은 다시는 도돌리지도 못해요, 이게. 자, 그럼 일단 섞었습니다, 지금. 최대한 조심해서. 이게 원래 투명하게 섞여야 하는데 불순물 같이 보이죠? 이게 이제 클리어 블루가 이제 잘안 섞여가지고 이렇게. 어쨌든 지금 둘이 이제 섞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물 표현을 해줘야 할 곳에다가 이제 부어줄 거예요, 이제. 자, 이제 이걸 덜어놓고, 티슈 어디 갔냐? 티슈. 묻을 수가 있으니까 티슈에다 스틱 올려놓고요. 베이스에다가 이제 부어보겠습니다. 요 자리, 여기. 초점이 안 잡히네. 여기다 부을 거예요. 조금만 부을 겁니다. 많이 안 붓고. 그러니까 살짝 그냥 찬다 싶을 정도로만. 이쪽으로 부었고, 이쪽으로 가야 하는데, 아, 공간이 좁으니까 지금 부을 자리가 없어요, 지금. 일단 부어놓고 옆으로 밀겠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는 조금 난감하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옆으로 밀게요. 에폭시 수지 한번 잘못하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다시는 되돌릴 수가 없게 되니까 진짜 조심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평탄화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펴져요. 스스로 펴지면서. 자, 그럼 뒤쪽은 됐고 앞쪽에다도 붙겠습니다, 여기. 여기 비어있는 자리. 어우, 되게 좁아요, 지금 여기. 일단 어느 정도만 지금 부었고요.
예, 지금 저기.